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e스포츠 얘기 다시 한번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전부터 그리고 강조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스포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죠? 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좋아하는 애들은 많이 알죠. 그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e스포츠의 개념은 여기서 있다시피 일렉트로닉 스포츠 또는 간단히 e스포츠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통해지는 모든 게임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법에서도 대한민국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네. 좀 생소하네요. 이게 부대 활동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그에 관련된 위에서 그 어떤 TV를 보거나 예. 온라인으로 활동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뭐 비즈니스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e스포츠에 관련된 부대 활동이다. 라고 일단 크게 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대 활동에 대한 정의가 따로 또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신기한데 근데 갑자기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오늘 갑자기 또 e스포츠를 다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면 뭐 특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주말에 딱 혹시 이 영상 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소위 롤드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그 아홉 번째 시합이 지난 주말 제가 알기엔 토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 저기서 열렸잖아요. 문학경기장에서 네. 열렸는데요. 그때 보면 관중이 무려 2만 7천 명이 들어왔는데요. 엄청난 해외 관광객이에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와뭐 사실 저희 아들이 여기도 갔었는데 구경 갔었는데 절반 이상 거의 뭐 60~70%가 중국 사람 아니면 유럽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해외 관광객이 왕겠다는 거 되겠고요. 중국의 인빅터스 게이밍 팀이 유럽의 프라틱 팀을 3대0으로 이겼네. 아마 중국 팀에는 우리나라 친구들 두 명 정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보면 요즘 보면 금수저의 최고의 금수저라는 왕수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완다의 아들.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완다 그룹이라고 아시죠? 완다 네, 완다 그룹은 당연히. 거기 아들이 여기에 구단주인데요. 아, 그래요? 16강에도 오고, 8강에도 오고, 4강에도 오고, 그 경기장에 갔는데, 뭐 엄청난 환호성. 그만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88년생일 겁니다, 아마. 아마 예. 뭐 치면, 유명한 친구 왕수총이 저도 좀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여튼 중국팀이 최초의 우승했고요. 한국팀은 완전히 8강전으로 다 전멸했죠, 이번에. 그래서 50억 연봉 받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SK텔레콤도 완전 16강에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예. 네. 근데 그만큼 이번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고, 지난 주말에 또 블리저드에서 하고 있는 블리즈컨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그 NRM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 여기 3만 명이 그동안 모였는데요. 네. 여기는 한국팀이 이제 중국팀을 꺾고 2연패인 것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사였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대회 하나 아니면 이벤트 연다고 2만 명, 3만 명 지금 오는 다른 산업군들 그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e스포츠 열기가 진짜 대단한 걸 보면 이것도 이제 진짜 산업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되면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봉 50억짜리가 왜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누가 SK텔레콤에서 도네이션 하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돈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돈이 되는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은요. 2018년에 8억 7천만 달러 전체 시장인데요. 2020년에 불과 2년 만에 두 배가 되고요. 2022년에 또 거의 또 두 배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참 e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앞서 오프닝에서부터 언급을 자주 해줬다라고 얘기한 게 제 네. 기억으로도 올해 들면서 네. 어떤 이제 새롭게 각광받는 산업군들 리포트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e스포츠가 있었죠.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작년에 세상을 바꿀 8가지 거대한 변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안면인식도 들어가고 채식고기도 들어가고 요즘 일부에서 얘기하는 양자 컴퓨팅도 들어가고 스펙 들어가고 채식고기 등등 들어가는데 네. 그중에 하나에 딱 e스포츠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특집 레포트가 또 나왔다고요? 네, 10월 6일인가 10월 8일 날 또 나왔는데요. 제가 다 원문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제목 자체가 e스포츠가 빅리그에 진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딱 한 80몇 페이지짜리 풀 레포트를 썼거든요. 엄청난 것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만 네. 딱 뽑아서 설명드려야겠는데요. 딱 보면 월간 시청자 수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간 시청자가 아주 가운데 있는 거 파란색에 딱 나오는 거 1억 6,700만 명이다. 월간 스포츠. 그러니까 이걸 중계로 보는 사람들이요. 네. 1억 6,700만 명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하면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비교하니까. 네. 딱 가운데 있는 6,500만 명이 NHL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하는 게 예. 되겠고요.
야구 있죠. 야구도 좋아하시는데 야구를 네. 이미 넘어섰습니다. 메이저리그보다 더 많네요. 네, 이거 넘어섰고요. NBA나 NFL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은 2017년 기준, 작년 기준입니다. 주요 최종 결승전 시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그 슈퍼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 기준을 보면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롤드컵 결승이 5,800만 명이 작년에 시청했습니다. 월드 시리즈가 3,800만 명.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더 그 본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다른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가 그랬고 월드 시리즈가 3,800만 명이 되겠고요. 특히 슈퍼볼은 1억 2,400만 명.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보면 결승전 보면 슈퍼볼을 제외하고 전부 다 압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엄청나게 많이 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e스포츠인데 네. 근데 이게요.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분야별 매출도 또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예. 일단 판권 있죠. 중계권이 14%가 됩니다. 14%가 됩니다. 네. 각종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옷.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하는 선수 뭐 언더아머를 많이 입거나 뭐 네. 그런 게 나이키 이런 거 입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쓰는 마우스 있죠. 예를 들면 그렇죠. 로지텍 딱 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만 이번에 롤드컵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메인 스폰서 한 적 하나가 제가 알기에는 비자인가 마스터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런 거. 뭐 카드 쓸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다 쓰고요. 광고 있죠, 광고. 예. 광고 효과 22% 들어가고요. 그 밖에 티켓 판매 9%. 티켓도 이거 5초 만에 다 팔리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가. 이게 엄청나게 2017년에 되겠고요. 2022년에는 이 중에서 중계권료가 지금보다 3배 비중으로 커질 거랍니다. 주계권료가 40% 늘어나고 여기 스폰서십 35%, 광고가 14% 등등 차지하는 것이 2017년에서 2022년에까지의 변화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이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커지고 있는지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상금 아닙니까? 상금. 아니 그럼요. 상금 정말 좀 대단하니까 상금 사이즈가 규모가 커지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0% 증가, 연평균 30%. 상금이요? 상금 규모가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 늘어날 때마다 GDP를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GDP 뭐 2. 몇 프로 아닙니까? 2% 네, 그렇죠. 초반대잖아요. 전 세계 지금 올해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3.5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게 10배짜리입니다, 10배짜리.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크게 돈이 몰리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들을 듣다 보면 그냥 입만 쩍 벌리고 듣게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들은 냉정하게 또 투자 아이디어로 이걸 연결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글로벌 탑 제작사들이 분명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돈 많이 내는 곳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렉트로닉 아츠 예. 예를 들어서 뭐 NBA가 됐건 뭐 NHL이 됐건 수많은 요즘 격투기까지 다 하잖아요. 네. 아마 많이 젊은 친구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면 뭐 오버워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가 여전히 제가 이게 어저께 조사해보니까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째 6위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이 세겠고요. 테이크 투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별로 안 하실 텐데요. 그리고 닌텐도. 그리고 국내에서 역시 엔치소프트나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선두권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거를 물론 어떤 팬심이 있어서 딱 그걸 하나 사고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소위 이런 관련주는 모두 한꺼번에 갖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이게 GAMR이라고 하는 ETF. 이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 속해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의외로 엔치소프트입니다. 엔치소프트 들어있고요. 테이크투도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넷마블도 들어있고 넥슨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것도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한 제가 알기에 10% 정도 됩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정 이기기를 뭐 1등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사두시는 게 괜찮다 보고 있고요. 앞서 중계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중계를 어디서 보는지 아시죠? 유튜브. 아 유튜브 중에서도 유튜브 게이밍이라는 별도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 유튜브 게이밍 있고 트위치라고 아마 뭐 좋아하시면 트위치. 아실 때 트위치는 아시다시피 아마존 거거든요. 네. 이 두 플랫폼이 게임의 절대 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보시면 정말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유튜브나 게이밍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공연에 오프닝 공연시랑 나오시면 네. 정말 사람과 정말 그 CG가 어우러지는 것을 보실 저도 어저께 보고 거의 올림픽이에요 거의 수준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다 거의 또 갖고 있다. 예. 여기저기에서도 결국 구글 아마존이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e스포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